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농부 신문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청나죠? 네, 제가 작년 6월 달에는 여기 나오면서 이제 멋쟁이 농부 신문석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즘 농부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를 하게 되네요. 작년 6월 달쯤에 이제 엠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때는 너무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게 바라만 보는 것도 너무 떨렸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우아빈 작가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 만나면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작가님, 저 그때 진짜 작가님 얼굴만 보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보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가다가 중간에 딱, 어떤 작가님이 딱 저를 딱 응시하고 계셔가지고 그분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엠프로젝트가 이제 6월달이었으니까 한 8개월이 지나서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를 위한 어떤 초보였는데, 제가 8개월이 지나가지고 이게 뭐 1인 미디어 파워 브랜드라고 해서 소개를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8개월 동안 정말 신문석, 네, 많이 컸죠, 여러분. 네, 당시에 이제 엠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이후로 나서는 이후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도 좀 알게 됐고, 그리고 책가방에 있는 행사들도 좀 참여하다 보니까 이 장소도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많이 편안해지고 이제 몇몇 분들은 지금 눈에 좀 익으신 분도 많아가지고 그때보다 좀 더 긴장을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강연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다는 거는 떨리고 긴장되고 좀 설레이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엠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개인적인 브랜딩을 갖출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약 1년의 과정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서울을 많이 왔잖아요. 저는 이제 전라도에 살고 있으니까 매주는 아니지만 뭐 엠프로젝트 할 때는 매주 왔었죠. 그리고 이제 비즈인큐를 시작하면서 다른 분들의 강연을 보고 그리고 어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매달 한 번쯤은 이제 서울을 계속 왔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에 맞이해가지고 비즈니큐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광화문에서 전유정 작가님 북콘서트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1월달에는 서울을 두 번이나 갔으니까 2월달은 한번 좀 쉬어볼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또 여기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렇게 타고 오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제 타고 오면은 버스에 내려가지고 특히 여기 이 길을 올라오는 동안에 생각하는 거는 좀 주변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걸어오면서 여기 되게 상가도 되게 예쁘다.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좀 세련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시골에서 뵀던 분들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건물도 좋고 도서관도 너무 크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도 언젠가 이제 농사 잘 지어서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곳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언제쯤이면 나의 브랜드를 갖춰서 또 이렇게 좀 더 성공해서 이런 곳에서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기분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똑같잖아요. 우리가 매번 매일 가는 길은 똑같다는 거죠. 제가 여기를 오기 전에 약 5년 전에는 시골에 내려가기 전에 경기도 광주에서 좀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부대여가지고 직업군인으로서 마지막 부대여서 경기도 광주에서 한 5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거기서 군복무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 일을 했던 곳이 분당이랑 판교를 좀 무대 삼아서 좀 돌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익숙한 길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는 이제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을 바라보기보다는 항상 내비만 바라보고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판교 현대백화점이 없었던 때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때 이런 생각 아 그때 여기 병풀이 땅이라도 아 그때 좀 알아볼걸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그렇게 주변이 안 보였었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오고 가끔 이제 서울을 올라오면서 똑같은 길을 걸을 때 아 그때와는 좀 다르게 다른 풍경들도 보이고 그리고 그때는 못 봤던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아침마다 농장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똑같은 길인데 가기 싫은 날이 있는 거죠. 왠지 그날따라 무거워요, 몸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몸을 이제 미연이어 이끌고 나서 차에 시동을 켜고 동이 트기 전에 부터 달려서 동이 약간 틀 때쯤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뭐 맨날 화이팅 넘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이제 피곤할 수 있으니까. 근데 특히 남의 일을 할 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일 같으면은 어차피 내 일이니까 주문을 하나 하는 건데 남의 일을 해야 될 때 복숭아 농장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토마토 농장을 가야 된다든지 고구마 농장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가서 좀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고구마 농장 가서 기계 끌고 다니면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도와드리는 거죠. 근데 한 번 이제 복숭아 농장을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갔죠. 어쨌든 가야 되죠. 그날따라 왜 이렇게 빨리 도착해요? 저는 천천히 가고 싶은데 그날따라 길도 안 막히고 주변은 그래도 보이지는 않죠. 네, 빨리 가야지 이 생각만 하게 되니까 도착하면은 그 복숭아 농장에 이렇게 두 분 사장 네 분이 계세요. 두 분이서 왔어 하면은 그분은 이미 4시부터 시작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6시 반, 막 7시 때 도착하는데 근데 그분을 연세가 70이 훌쩍 넘으셨어요. 그래서 그럼 근데 그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아유 저는 오늘 힘들어서 조금만 할게요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정신도 바짝 차리고 네네 뭐 어떤 거 할까요 오늘 어떤 거 할까요 하면 이제 저기 기계 좀 돌려 하면 이제 가서 이제 기계 막 끌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일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 다음 위로 가장 젊으신 분이 그 어머니가 70세세요. 그럼 제가 거기서 무슨 힘들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막 하루, 그분들은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장비를 끌고 다니지만 그분들은 복숭아 보면 이제 겉에 노란색으로 봉투 싸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에 뭐 1000장, 2000장, 뭐 4000장 이렇게 싸세요. 왜냐면 그게 하나에 50원, 30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거는 또 안 하세요. 낮은 것만, 손에 닿는 것만 빨리빨리 하려고 돈 많이 가져가시려고 이제 저는 이제 막 그런 거 이제 그 나머지 거 막 관리하고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그 나이 드신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맨날 가서 이제 식사하시면은 밥 다 챙겨드리고 밥 떠다드리고 다 드시면 이제 커피까지 타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어른들은 저를 보시면은 딱 네 마디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몇 살이요? 결혼했어? 아는 아이고 이거예요 이거. 그게 뭐냐면은 몇 살이요? 하면 이제 저희 막 꽁꽁 매고 일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얼굴을 뵙는 거죠. 몇 살이요? 하면은 아 작년에 아 저 예 마흔입니다. 딱 그러면은 그래 마흔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이 39인데 막 이렇게 막 계산하고 계세요. 그러면 결혼했어? 하면 아예 결혼했어요. 결혼했어. 딱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애는 이제 애기 둘이 있어요. 아들 딸? 아니요 아들만 둘이요. 아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식사 먼저 하시는 분 계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똑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말을 안 해도 돼요. 몇 살이요? 하면은 마흔이랴. 또 똑같은 질문이 나오죠? 결혼을 했대? 했디야. 근데 이제 너 둘이래. 하면은 또 근데 또 거기서 그분도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아들 뭐 딸은 있디야? 아들만 둘이래 하면 또 똑같이 아이고 또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또 딸이 있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니에요. 아들만 있어도 충분해요. 딸 같은 아들이라서, 아니야, 아니야. 아들이 있어야, 아니, 딸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설명해도 안 통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해답을, 정답을 발견했어요. 또 어디 가서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어? 아들만 둘이라면, 아이고, 딸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아, 네, 제가 이번에 모내기 끝내고 딸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훅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하고, 뭔가 해답을 얻었다는 듯이, 어? 아, 일단 안 돼야 하면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그 레파토리로 오시니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똑같은 대답으로 이렇게 항상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해드릴까요? 그 뒤에 이제 꽃추밭 가시는, 이제 또 이제 할머니들 오시죠. 오시면은, 항상 아저씨 이제 할아버지랑 둘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안 보이죠. 할아버지가 오늘 안 보이시니까 좀 편찮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혼자 가시니까 뒤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할머니께서 아저씨는 어디 있대? 갈랑가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아프다는 말도 안 하셔. 갈랑가벼. 그러면은 왜 어디 아프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할머니는 왜 초기요? 말기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몰라 하는데 뒤에 이제 할아버지가 뚜벅뚜벅해서 걸어 나오신다. 그 같이 가서 이제 꽃을 따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농업인의 길을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이 판교의 길을 가실 때도 항상 뭐 같은 길이지만 뭐 사계절이라는 옷을 입기도 하잖아요. 그 안에서 뭐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뭐 노란색 옷이 입을 수도 있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했을 때 그 각가지 심정과 상황에 따라서 그런 뭐 같은 길이지만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농업을 하면서 항상 같은 길이지만 그 상황과 사건과 어떤 계기들이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뭐 농부가 왜 간장게장을 팔게 됐을까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컨셉이 명확해야 방향이 정확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농업이니까 농사를 지어야지 라는 생각을 크게 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농사 짓는다고 하면은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뭐 지으세요? 랑 얼마나 지으세요? 이런 걸 또 물어보시죠. 그럼 저는 저는 벼농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전라북도 익산에서 벼농사 짓고 있고요. 그럼 이제 얼마나 지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제 너무 기준치가 달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좀 헷갈리시라고 약 한 164,700.285평방자 막 이런 식으로 말씀 헷갈리시라고 한 41에이커 이 정도 이제 변호사 짓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따가 힌트가 나오면 이 사람이 이 정도 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나서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쓰게 됐잖아요. 분홍의 기술 라이브 커머스라는 책을 쓰게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래도 비교적 농촌에서는 젊은 사람이 농업에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귀농을 하게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귀농하게 되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한 두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해요. 저는 처음에 관심이 있었다가 관여하고 싶은 마음에 좀 농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 뭐 애인을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좋아하는 가수 그리고 좋아하는 뭐 영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맨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되면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BTS가 너무 좋아. 근데 그 노래를 들으니까 옛날 곡은 어떤 거였을까 이런 이야기를 또 알고 싶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 관심이 어떤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옛날에 어떻게 지냈을까? 아이였을 때는 어땠을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과 이야기를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그게 뭐 어떤 작가의 책이 됐을 때도 그렇고 어떤 영화 감독의 좋은 영화를 봤을 때 이 감독은 예전에 어떠한 영화를 찍었을까? 이런 걸 막 다 스토리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농업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뭐 비교적 제가 들어온 계기는 어떤 농촌의 사이로 들어오게 됐지만 그거에 대한 처음 관심
관심에 의해서 막 관찰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나 이 농업에 대해서 좀 더 관여하고 싶다. 마치 아이돌이 어떤 우상을 보고 나도 아이돌이 돼야지 하는 것처럼 농업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귀농을 하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그 여러분들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벼농사라는 게 특성상 이제 반년이라고 반년 노시는 그 장년을 보고 이거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아, 이만한 직업이 없다. 어? 반년 일하시고 반년 이렇게 막 여행 다니시고 하시는데 아 이거네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 해가지고 저는 그 관여하고 싶다는 욕망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농업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제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막상 이제 농업을 들어가게 됐더니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처음에 농사를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이제 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고 뭐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 뭐 스토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뭐 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근데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으면은 그걸 갖다가 또 가공도 하래요. 농촌에서. 가공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판매도 하래요. 아, 판매도요? 마케팅도 하래요. 아, 마케팅도요? 근데 이제 농업이 끝나면은 내년도에 이제 좀 신품종이 또 나오잖아요. 이것도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한번 해보래요. 아, 이것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막 기술이 막 발달하니까 스마트팜도 한번 해보래요. 아, 스마트팜도요? 하니까, 와, 요즘 농부 진짜 뭘 별걸 다 하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요즘 농부라는 이름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저를 보시다시피 요즘 농부는 책도 써야 되고요. 이렇게 강의도 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그 뭐 농업에 대해서 이런 거 한번 플랜카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쌀 밥 한 공기에 300원이라는 이런 플랜카드를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오늘 보셨으니까 길가에서 이제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지나갈 때마다 이 플래카드를 보러 가거든요. 이게 작년에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밥 한 공기에 300원은 누군가한테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또 부정적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의 가치관마다 다른 거니까. 하지만 아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만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밥 한 공기에 약 100g의 쌀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게 원가가 한 200원, 205원, 뭐 200 비싸지면 230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쌀 20kg 한 포대 사게 되면은 약 4만원에서 4만3천원 이 정도 원가가 된다라는 거죠. 20kg의 쌀을 만들려면은 그 한 100평 좀 안 되게 해야 20kg 한 포대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좀 더 이제 확장시켜서 말씀드리면은 1000평을 지어야 20kg짜리 한 12개, 13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만평 지으면은 뭐 1000개 이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간 한 13톤에서 15톤 정도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걸 뭐 개인적으로 다 팔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1인 한 명이서 그렇게 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량 다 못 팔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식량 작물은 좀 수매를 해주는 경우가 커요. 왜냐면은 식량 작물은 우리가 90% 이상을 우리나라 자급을 하는 거고 밀가루나 이런 거는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거든요. 거의 열에 9번 이제 수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에 의해서 농촌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어떤 비료 값이나 이런 밀가루 값이 폭등을 하게 된 그런 연유가 되는 거죠. 그럼 300원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밥 한 공기에 300원 하면은 20kg 쌀에 6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뭐 어떤 기름값이나 원료,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농민들은 아, 300원만 쳐줘라. 이런 의미인 거죠. 뭐 10억을 달라고 하냐, 뭐 100억을 달라고 하냐, 그냥 밥 한 공기 먹을 때 한 300원만 좀 쳐주세요. 이런 메시지죠. 근데 이거를 보고 또 이제 좋게 보시는 분도 공감을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무슨 또 뭐 그렇게 또 저런 것까지 막 손을 벌리냐 하시는 분들도 있죠. 모든 여론들은 다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아 밥 한 공기 300원이라는 거 의미가 아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진짜 농사 잘 짓는 것도 좋은데 잘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작년 1월에 책가방이면 이제 이정훈 대표님한테 이제 찾아가죠. 1월 3일이었어요. 그때가 1월 3일 첫 번째 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남동으로 가서 이제 이정훈 대표님과 이제 마주 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정훈 대표님께서 작가님 잘 지내셨어요? 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 그 전에 제가 또 장사를 또 하고 있었어요. 좀 쪽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대표님도 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쪽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진짜 처음에 굉장히 어설펐겠죠? 장사해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어설픔이라고 하는 거는 힘의 세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설프면은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운동선수가 됐던 아니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됐던 평소에 내가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쓰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게 돼요. 조금은 이제 저는 이제 후라이팬질을 많이 해야 되는데 후라이팬질이 처음에 낯서니까 힘으로만 하는 거죠. 한 이 정도만 근육을 쓰면 되는데 막 이렇게 근육을 쓰니까 무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무리가 오죠. 그래서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팔에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할 때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나서 이제 출근을 했었어요. 그렇게 한 3주 정도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깨에 힘이 좀 풀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손목이 좀 자연스럽게 이제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이제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업도 아직은 초보라고 생각해서 아직 힘이 좀 바짝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농업에서 이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정훈 대표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 진짜 농촌을 제가 농업을 하게 됐는데 좀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 농사는 되게 잘 지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유통이랑 판로가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같이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작가님 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 또는 그러한 함께하는 공간 속에서 함께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한번 캐치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게 하나의 공통된 주제인 유통과 판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그리고 농촌 내가 몸담고 있는 집단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게 바로 유통과 판로였으니까 그걸 고민을 하시다가 이정훈 대표님께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셨죠.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온라인 직거래 장터로 비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도 이제 서두에 이제 소개할 때 들으셨듯이 라이브 커머스의 라자도 몰랐죠. 저는. 그런데 저는 이제 네? 네?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게 1월 달이었어요. 제가 이제 막 브랜딩에도 관심이 많았죠. 제가 원래 책강에 올 때는 2018년도 정도에 와서 책을 한번 냈었고요. 그때도 이제 막 브랜딩을 하고 싶어가지고 책가강연을 가기 전에 다른 뭐 책 쓰기 업체들 많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좀 문을 두드렸던 적도 있어요. 거기가 이제 거의 분당이었는데 한 100명 정도 와 계셨어요. 거기 책 쓰기 업체의 어떤 설명회. 근데 그 설명회 들으려면 13만 원을 냈었어요. 무슨 설명회 한 번 듣는데 13만 원을 내 해서 들어갔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아, 책 쓰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막 사례를 발표를 막 하는 거예요. 좋다. 두 달 만에 써주게 해주네. 더 좋다. 라고 시작했죠. 자, 그래서 얼마입니까? 1300을 달래요. 전 책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죠. 하지만 이제 약간 그때도 이제 뭐 브랜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절실함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남을 갑니다. 강남에 무슨 땡땡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컨설팅을 해준대요. 거기 가니까, 건물도 좋고, 거기 거쳐갔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아 진짜? 인데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궁금하시지 않아요? 진짜 이 사람이 여기 갔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춰야 된대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아, 그 양말 한 푸대를 줄 테니까 나가서 팔아오래요. 아, 이거 하면 됩니까? 이거 하면은 저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대표님이랑 뭐 코칭하고 컨설팅 받으면서 쭉쭉 나갈 수 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2천만 원 달래요. 아, 저 그냥 살게요. 그냥 생긴 대로 살게요. 이렇게 하고 나오게 됐죠. 그때부터 좀 갈급함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중에 한 분이 그 강여욱 있잖아요. 그 개 훈련하시는 분. 그분이세요. 그분 스토리도 제가 거기서 들었거든요. 진짜 시작은 진짜 미약합니다. 그 옛날에는 그분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 업체에서. 근데 이제 검색하면은 그분이 나와가지고 자기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 하더라고요. 좀 옛날에는 쉬쉬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좀 안 되는지 막 이제 스타를 좀 올리는 것 같아요. 진짜 강아지를 좋아했었는데 할 줄 아는 거 뭐 있냐고 하니까 강아지를 좋아한대요. 강아지 좋아하니까 아 그래? 그럼 어디 가서 호주 같은 데 가서 교육 좀 받고 와요.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그 좀 훈련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던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브랜딩에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치과 강연을 오게 돼서 이제 좀 몇 회를 같이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정원 대표님이랑 라이브 커머스 교육 그 한번 책을 한번 내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책 쓰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1월 달이었고, 이제 목차를 잡고, 책을 쓰게 되는데, 아까 그거 컨설팅 받는데 2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진짜 2천만 원짜리 내용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기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아직 책을 쓰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책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어떤 노하우를 드리면, 저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 책을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썼던 그 어떤 서적이나 어떤 자료들을 모두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책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썼던 목차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이러한 내용들이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로는 아, 나는 내가 농부로서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로 이렇게 채워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2월 달에 글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또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아, 뭐 뭘 하려면은 환경이 중요하다. 뭐 환경 세팅이 중요하다. 뭐 글 열심히 쓰려면 이제 도서관 가서 열심히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는데 8평짜리 컨테이너에 무슨 현수막이 하나 걸려있어요. 이게 그 8평짜리 컨테이너 안에서 한 이 정도만한 새싹인 삶을 키우는 곳이거든요. 그 새싹인 삶을 그 컨테이너에 가득 넣어놓고 자동으로 물을 뿌리고 자동으로 이제 열을 조절하고 온도 조절하고 습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스마트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분양하는 곳이었어요. 그 컨테이너가.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저는 궁금하니까 가서 이제 물어봤죠. 아, 여기 뭐 하는데요? 하니까 아, 이런 거 합니다. 뭐 스마트팜인데 새싹인 삶이라는 걸 키우고 있어요. 라고 해서 네, 저도 한번 들어가서 이제 아, 저도 이제 농사 짓는데 좀 관심이 있어서 와봤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영업을 하러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상주하지 못하고 다른 데를 막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이제 올타쿠를 한 거죠. 내가 와서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루 있어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안 오시는 거야. 어디를. 근데 그때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은 여기 앉아서 자리 지켜주면은 한 달에 150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요? 아, 도서관 독서실 끊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앉아있으면 150이니까 그래 뭐 여기서 PC만 딱 한 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글을 써야지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했죠. 근데 월화수목금 한 5일만 앉아있어야죠. 주말은 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도 쉬어야 되니까 저 한 금요일까지만 할게요 하니까 한 120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앉아서 이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쓰고 3월 달에 쓰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책을 쓰게 됐어요. 저는 8평짜리 컨테이너 안에서 하루 종일 하루에 한 꼭지씩 쓰게 됐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누구 찾아오면은 아 근데 그것도 있어요. 누구 찾아와서 그거 한 대 4,500이거든요. 그거 계약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제가 300만 원을 또 인센티브로 받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몇 명 계약한 것 같은데 들어오진 않았어요. 아, 참, 사람들이 말이야. 아, 줄 건 줘야죠.
지금 연락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거 내용도 블로그로 썼었거든요. 그거 보고 막 연락 와가지고 막 연결도 좀 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정작 그 사장님한테는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뭐 안 돼, 연락이 뭐 결국 계약이 안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책을 이제 쓰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좀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책을 냈을 때 책에서 끝났거든요. 그럼 내가 이 책을 가지고 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 거예요.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그때 마침 이제 책가방에서 M 프로젝트라는 거를 1기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약간 비즈니스 플랜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정원 대표님과 이제 김태환 대표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링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 그리고 그에 따른 조금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저도 이제 책을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나는 과연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M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됐었고요. M 프로젝트를 참여하다 보니까 매주 이제 참여하면서 한 8분의 이제 같이 하게 된 동기분들이랑 나에 대한 고민, 서로에 대한 고민, 마케팅적인 것, 그리고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내 책이 나아갈 방향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게 좀 더 분명해진 시기였어요. 그게 3월부터 6월달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여기 계신 황신비 대표님 그리고 심혜영 대표님과 같은 분들을 좀 만나가지고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서로에 대해 뭐 동기부여도 해주고 서로 자극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그런 동기분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로 개인적으로는 큰 수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3월부터 6월까지가 제가 1월부터 6월까지가 그 스토리예요. 그때 6월달에 책을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6개월 동안의 일이 일어나고 나서 책까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책을 내면은 질문을 하게 돼요. 아, 출판사한테 언제 나와요? 딱 그런 거죠. 한 8월달, 9월달 나온대요. 그러면은 저는 좀 빨리 안 나와요? 한 7월달 나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이제 급한 거죠, 마음이. 나 이 책만 나오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책 나오면은 지금 막 뭔가 안개처럼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더 선명할 것 같고 막 어디 가서 막 강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디 가서 막 뭔가 활발하게 막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출판사에서는 9월달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전화가 와요. 뭐 저한테 이제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선생님, 네, 책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아, 이 책이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될 것 같아가지고 한 12월이나 9점 정도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달라가지고 막 조급해 죽겠는데 아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막 출판사한테 안 됩니다. 빨리 내주세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받아들여야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지금 뭐 책을 뭐 당장 낸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을까? 내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 뭐 책 하나 딸랑 나왔다고 해서 내가 뭐 갑자기 뭐 유명 인사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 좀 더 잘 만들어 주세요. 저는 뭐 기다리고 퇴고할 거 있으면 그때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6개월의 시간이 남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저를 채우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제 한 8월 달 정도에 전라북도 기관에서 하는 농촌 일자리에 대한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라이브 커머스와 농촌 일자리에 대해서 연계해서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공모전에 이제 넣게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농촌 일자리가 없어서 엄청 심각한 문제거든요.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15만원 준다고 해도 안 와요. 근데 한편으로는 안 올만도 해요. 왜냐면 아침 7시부터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4시 5시까지 하면은
최저시급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제가 엠플레이트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구마 밭에서 하루에 3만 5천 보, 4만 보 걸었잖아요. 그렇게 받는 일당이 15만 원이었어요.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은 어디 커피숍 가서도 그거에 못지않게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 농촌 일자리를 하고 싶으면은 뭔가 플러스 알파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내가 복숭아 밭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복숭아를 가지고 거기서 일을, 일당을 받지만 그 복숭아를 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플러스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상을 받게 됩니다. 대상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 기관하고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기획을 하게 되고요. 그 기관이랑 같이 그리고 어떤 기업들을 모아서 미팅을 하고 기업을 선별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대해서. 저는 그 계기가 한 번에 좀 터닝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제 처음에 생각했던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청사진밖에 없었어요. 농촌에서는 팔기가 어려우니까 이 새로운 플랫폼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를 잘 이루어 보겠습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만 계속 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여러 농촌에 있는 기업들과 콜라보를 하고 방송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안 팔려요. 물건이 안 팔려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여기 있는 그 양말 한 부대를 가서 저기 분당 판교 현대백화점에 가서 저 이거 양말 엄청 좋습니다. 이거 한번 사세요 했을 때 얼마나 팔릴 것이냐와 똑같은 처지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런 네트워크도 없고 아무런 어떤 팬심도 없고 그런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고 내가 물건을 드린다고 해서 절대 팔릴 일은 없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또 느끼게 됐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일반적으로 쇼호스트를 하셨던 분 그리고 방송을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강사를 하시는 분 그리고 생산자 뭐 유통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아 이건 정말 농촌에 되게 필요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때 새삼 한번 다시 느끼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뉘게 돼요.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쇼호스트를 의미하게 되죠. 또는 라이브를 대행해주는 그런 대행사 또는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해주는 어떤 교육센터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또는 뭐 네이버나 그립 같은 그 큰 플랫폼은 우리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게 됐죠. 아, 나 어떤 걸로 좀 돈을 벌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쇼호스트를 해서 돈을 벌까? 방송 대행사를 해서 돈을 벌어볼까? 아니면 라이브 커머스 좀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 가르치면서 좀 돈을 벌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막상 이제 또 그 사람들 이제 모였던 분들을 바라보니까 쇼호스트를 한번 내가 포지셔닝을 취해볼까?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근데 이분들은 진짜 뭐 30년, 20년 방송 일을 했었던 분들이 이렇게 넘어오고 계시는 거죠. 어디서 말 좀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직업들 있으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시기 위해서 다 이렇게 넘어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내가 과연 여기에서 이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라이브 커머스 교육센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건물이 뭐 몇 억짜리 건물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또 임대료가 있어야 되고 근데 또 문제는 내가 세웠다고 한들 누가 나한테 교육을 바로 올까? 이런 또 물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송 대행사를 해볼까? 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방송국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막 대포 카메라 들고 다니시면서 막 촬영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그런 예전에 어떤 프로덕션 하셨던 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그때 이제 그런 시장이 좀 축소가 되니까 라이브 방송 대행사 쪽으로 많이들 이제 넘어오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제 맨날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토마토 찍고 방송 내 얼굴 찍고 이렇게 하면서 라이브 방송 하는데 그렇게 막 대포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내가 옆에 있으면 또 초라해지잖아요. 아 이거 나한테 좀 내가 경쟁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좀 어떤 게 제일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쇼호스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아 나 뭐해서 돈 벌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아 나 틀렸다. 나의 질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애초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제 뭐 3월 4일부터 이제 바로 농번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가서 농사를 지어서 판매가 어려운 사람들, 판매가 조금 애로한 사람들한테 같이 가서 판매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했지 내가 막 뭐 쇼호스트 하거나 대행사 해서 막 돈을 막 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책을 내고 내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이 시장에서 그래도 어떤 다른 사람과의 어떤 포인트가 나는 좀 차별화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지. 내가 방송 막 100번, 2000번 해가지고 건당 10만원 받고 해서 돈을 벌거나 맨날 강의를 다니면서 강의를 통해서 돈을 번다거나 그리고 뭐 번듯한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뭐 몇십 명씩 수강생을 모아서 라이브 커머스를 알려주는 그런 거를 했어야 됐나? 하려고 했었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아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의도 내가 하려고 라이브 커머스를 하려고 했던 의도와 내가 책을 쓰려고 했던 그런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아 나는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결국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를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저의 컨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이 좀 명확해지니까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제 드디어 좀 정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판매에 대해서 조금 곤란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픈 채팅방 하나 라이브 커머스 오픈 채팅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저 오늘 교육 갑니다 하고 글을 쓰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분들한테도 어저께 무슨 말을 드렸냐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부분을 뭐 방송을 하기가 어렵다면은 어려운 걸 제가 좀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는 방송을 한번 경험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지속적인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좀 메시지를 좀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1차 생산자잖아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원가 뭐 조금 거짓말 보태서 모든 걸 다 원가에 이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옆집 토마토 농장 가서 왜냐면 제가 토마토 농장에서 일했을 때 키로에 5,000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유통사를 거치게 되면은 3배 뜁니다. 그게 그러면은 내가 5,000원에 가서 뭐 12,000원, 13,000원에 팔 거 여러분들한테 7,000원만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저는 5,000원의 유통사에 넘어가는 거를 그럼 제가 5,100원에 가져갈게요. 한 100원 남죠? 그러면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5,500원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이미 마진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방송을 통해서 9,000원에 팔아도 되고 10,000원에 팔아도 되는 거죠. 저는 빚 좋은 계산구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뭐 한번 해봤다, 경험해봤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같이 저희 이제 채팅방에 있는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하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라이브 방송 해봤다. 아 뭐든지 하세요. 그 뭐 라이브 방송이야 배우는 거는 하루면은 충분한 거니까 그렇게 배우시고 제가 상품을 좀 드릴 테니까 이거 팔으셔가지고 방송도 경험해보시고 수익도 한번 내보세요. 이런 좀 것을 해야겠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 생산자들도 도와주고
뭐 5천원 유통사한테 5천원에 줄 거 한 6천원에 줘도 되죠. 왜냐면 그분들이 7천원에만 팔아도 서로 남는 거니까. 이러한 이제 모델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생산자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방송을 하고 싶은데 제가 방송을 해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시장 가격이랑 안 맞더라고요. 메리트가 없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라이브 방송을 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물건을 내가 사야 되는지의 기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냐, 또는 이거 똑같은 제품인데 시중가보다 싸네, 이거 아니면은 라이브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그분들한테 좀 물건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쇼호스트가 될까? 대행사가 될까? 아니면 뭐 교육센터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남들과는 다르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치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하는 거는 좀 자기는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정훈 대표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셨죠. 라이브 커머스 하세요. 뭐 그런 큰 그림, 큰 기회에 대해서는 예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가 무엇인지를 좀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크게 어떤 기계를 만지거나 뭐 손재주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배관이 좀 터져가지고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제 딴에는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니은자 하나 사가지고 맞추면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철물점 가가지고 그거 막 짜가지고 뭐 장비 사고 뭐 테이핑 같은 거 사가지고 갔는데 딱 끼워놨더니 물이 막 더 줄줄줄줄 막 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사람은 잘하는 거 해야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저 이거 사장님 이거 터졌어요. 이거 좀 해주세요. 하니까 와서 그냥 뭐 뚝딱뚝딱 하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참 돈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아 잘하는 거 하는 것만 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일까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어떤 걸 좀 잘할 수 있을까? 남들과는 좀 다른 무언가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자도 좋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것, 그게 바로 MD가 되자라는 거였습니다. MD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을 가져와서 좀 뭐 좋게 포장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수를 이틀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여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제 원청이라고 하죠. 그분이랑 미팅을 하고 나서 이제 좋은 가격으로 받아오게 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뭐 하이선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원가란 게 있잖아요. 미용 업계에서도 그 약품 뭐 원가란 게 있잖아요. 이게 어디 돌아다니면서 농산물이 됐든 수산물이 됐든 축산물이 됐든 원가 알면은 못 사 먹어요. 미용실도 그럴 거예요. 그 이거 약품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 30만 원으로 변해. 그러면은 진짜 못 하는 거지. 진짜 횟집 다니기가 무섭더라고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막 조기 다섯 마리에 막 그 1,800원. 이거 이게 얼마나 유통 과정이 뛰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나. 혹시 라이브 방송 하고 싶으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네. 민어, 우럭, 가위 못 먹어요. 고등어, 갈치 못 먹겠더라고요. 돈 주고 못 먹는. 근데 어찌 보면은 생산자는 진짜 거기서 끝나요. 그렇게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유통사에서 얼마를 가져가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막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안 올랐어요. 현장에서는 경영비만 올랐지 쌀값도 폭락해가지고 죽겠는데 막 마트 가면은 쌀값 이렇게 막 올랐잖아요. 기름값은 뭐 이마트만 오르나요? 저희도 오르지? 따지고 보면은 좀 어디서 문제인가 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선장의 식탁이라는 오픈을 합니다. 제 가게예요. 수산물 마켓이에요. 왜 수산물이냐? 유통기간이 좀 길어요. 농산물은 생물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빠지지 않으면은 이게 보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수산물은 조금 더 오래 보관, 냉동이다 보니까, 생물 말고 좀 냉동 같은 경우는 또는 반건조 이런 거는 좀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확보하기 위해서 20평이에요. 그 월세 얼마인 줄 아세요? 35만원이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장사를 안 해도 그냥 사무실 격이라 생각하고 써도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에서는 이 자리는 이제 사무 자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라이브 커머스 컨설팅을 한다거나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 여기에서는 실제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저는 누군가한테 좀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쇼호스트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대행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센터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아니라 좀 더 내가 물건을 좀 그 받쳐줄 수 있는 좀 중간다리 역할을 한번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제가 여기서 쇼호스트도 할 수 있고요. 대행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센터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네. 의도치 않게 제가 이렇게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월세가 또 싸다 보니까 건물은 좀 낡았지만 그래도 그리고 아직 그 공사는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간판을 달았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빨리 사진 찍어 보내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좀 사진 찍어서 올려 보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여기서 간장게장을 좀 주로 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제가 농구가 간장게장을 팔게 된 이유가 이거구나. 어떻게 보면은 농구가 라이브 커머스 하니까 간장게장도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본질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산자와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둘 다 좀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간장게장을 팔게 됐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힙니다. 이따가 혹시 뭐 저 질문 잘해주신 분은 제가 그 간장게장 한번 보내드릴게요. 맛이 제가 원래 안 하려고 했거든요 여기를. 근데 제가 이제 그 상품 샘플을 받아가지고 먹어봤어요. 괜찮은데 해서 저 이제 어른들한테 드렸죠. 막 그 간장까지 막 드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아 그렇구나 이거 맛있는 거구나 해서 이제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이제 제가 한동안 좀 개를 닦고 있을지도 몰라요. 개를 닦고 지금 사업자 내는 단계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맛있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게 될 만한 그런 간장게장 제가 이제 곧 이번 달부터 만드니까 군산 오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고 필요하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근데 또 원가하면 또 못 먹습니다. 대단한 세상이에요, 진짜.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도로 좀 이렇게 이제 가게를 오픈하게 됐고요. 저는 결국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뭐 몸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메시지로서도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나의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장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 시장 안에서 나를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어떤 차별적으로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그게 성립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경험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 그리고 매일매일 땀 흘려 일하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가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이유잖아요. 그게 명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어디 가서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의도는 분명히 누군가한테 도움을 줘야지 라는 의도지만 그 시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차별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그런 컨셉과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의 과정은 이랬어요.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의 문제를 발견했고요. 그거를 라이브 커머스로 좀 소화해내야지 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좀 부족하니까 교육을 많이 다녔어요. 서울로도 다니고 전라도, 전주, 익산, 군산 이런 데 가서 정말 교육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내가 부족한 부분도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또 사람을 만나면 또 어떤 일이 발생되잖아요. 협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됐고요. 거기 안에서 또 다른 고민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 이 길이 맞나? 내가 쇼호스트를 하게 맞나? 대행사를 하는 게 맞나? 그러다가 결국은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브랜드가 정착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계기와 기회라는 말을 좀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회를 맞이하기 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계기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쓰게 된 기회가 있지만 내가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또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된 기회를 얻었지만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된 그 각각 작은 작은 계기가 모였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됐고 이런 계기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분명히 어떤 일상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거쳐가는 삶 속에서 하나하나 마주하는 계기들을 잘 모으셔가지고 그거를 응축해서 보통 이제 여의주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응축한 것, 그 응축한 것이 모여서 하나의 여의주가 되듯이 그런 계기와 기회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앞에 갈 수 있는 방향이 되고 아예 브랜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농부라는 사람도 있고요. 작가님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강사님도 계시고 또는 선생님도 계시고 대표님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다 빼면 무엇이 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이게 아닐까.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에 대해서 관찰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에 대해서 확장을 하다 보면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어떤 퍼스널 브랜딩이 됐던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됐던 그 사항은 내가 누구인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민이 되었을 때 누가 될 것인지 누가 되고 싶은지 M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뒤에는 그런 고민들을 거치고 그런 성찰을 통해서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요. 작가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시장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나는 어떤 걸 좀 차별화된 시장에서 나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이제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노트에다가 짝꿍이랑 점 막 찍어가지고 그거 해보셨나? 점 찍어가지고 하나씩 한 줄씩 이어서 하는 거 그러면 줄 하나 있고 짝꿍이 줄 하나 있고 그럼 내가 또 줄 하나 이으면 삼각형도 되고 그렇잖아요. 어떤 거는 이제 그걸 또 이으면 사각형도 되고 오각형도 되고 한 페이지를 크게 막 되게 다양한 도형으로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제가 그 놀이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매일 그러한 점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계기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 계기들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이 어떤 성장하는 나무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되는 씨앗이 돼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농번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셨으면은 내가 나를 브랜딩한 것뿐만 아니라 내 업 그리고 나의 삶도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2023년 인생 농번기를 응원하면서 저의 강연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요리 공부의 신윤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